미세먼지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학급은 5곳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설치와 경각심을 위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뿌옇게 낀 노란 하늘 아래에서 학생들이 야외 수업이 한창입니다. 마스크를 부착하고 운동을 한 학생도 간간이 눈에 띕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교실 안에서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3,808학급 가운데 공기순환장치는 295개로 설치율은 17.4%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정에 중고등학교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각각 10.2%,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초중고 공기정화시설 설치율 20.4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학교 5곳 중 4곳이 미세먼지에 무방비인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교육청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시킬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조마조마한 건 사실인데요. 우선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기청정기를 좀 들여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부분이 좋은 성능의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후관리 필터 교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엽식물들, 공기정화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식물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당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로 대처가 미비했음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공기정화시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민감층이라고 있거든요. 취약계층. 그 이제 유치원 학생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그 학생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우선 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라든가 그 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그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단계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럼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올해 이제 예산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할 예정이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 체감도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